가수 김훈이라는 선배님이 계세요. 김훈. 김훈? 어. 네. 근데 김훈과 트리퍼스라는 밴드가 있어요. 김훈과 트리퍼스. 네, 1970년대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최고의 그 주가를 올렸던 그런 네. 밴드인데 김훈과 트리퍼스. 나를 두고 아리랑이라고 하세요. 네. 아니요. 나를 마이너로 한다. 아. 나를 두고. 아, 저는 아리랑인 줄 알았어요 지금. 몰라요? 나를 두고 아리랑이야. 아 그래요? 산 넘어 가시더니. 어, 그 아리랑. 언제 오시려나 그리운 내님 보고 싶은 내님아. 나를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구나. 어, 그런 에이. 나를 두고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어, 대표적인 히트곡인데 이 김훈이라는 형님 미국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 따님이 그 가수 데뷔하려고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한번 만나서 제가 세션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 형수님께 사모님께서 오셔서 막 이렇게 아유 저희 아예 아빠를 아시네요. 아유 그럼요. 대한민국 최고의 김훈과 트리퍼스인데요. 내가 또 알지. 데뷔하셨어요 그때? 그 이후로는 소식을 모르겠어. 근데 이 김훈과 트리퍼스라는 밴드에 또 수많은 선배님들이 거쳐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 기억 속에 가장 남아있는 형님은 무당이라는 그 록밴드에 무당 네. 어, 드러머 한봉이라는 형님이 계셔. 한봉 옛날 형님 화이트 어, 어, 옛날 화이트 아니에요? 스튜디오 사장님 아. 한봉 형님이 이제 아. 그 김훈과 트리퍼스 드러머였었지. 튜닝 많이 하시는 형님 있어. 계속. 봉이 형님. 70년대나 80년대 초반에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왕성하게 방송이나 이런 매체를 뭐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안 하셨지만 호텔 나이트 클럽이나 이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가는 이런 클럽에서 최고의 주가와 최고의 개런티를 받으면서 활약을 하던 고수들. 제아에 묻혀있는 엄청난 거물급 세력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네, 네. 완전 뭔가 시장이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어,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1980년대 초반에 하얏트 호텔 나이트클럽이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을 하던 시절에 이 클럽에서 나오던 대표 밴드가 있어요. 갈채라는 밴드. 갈채. 주로 이제 커버곡을 많이 연주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거는 여기 키보디스트이면서 노래 보컬을 하시던 김청산 형님이라고 어, 이름은 들어봤어요. 1980년대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서 코러스와 보컬과 키보드를 담당하셨던 형님인데 아 그래서 이름을 들어봤구나. 네. 그 다음에 이 팀의 임명호 형님이라고 네. 이 형님도 이제 큰 역할을 하셨던 형님인데 방배동에다가 그 지지탑이라는 음악 관련된 스튜디오 그런 사업을 하시던 형님이 네. 이 갈채라는 밴드의 멤버셨어요. 로드런너라는 로드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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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가 이제 김현식 형님이야. 김현식. 어? 그 김현식이요? 내 사랑의 내 곁에 김현식? 그렇지. 그 당시엔 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어와둥둥 내 사랑이여 뭐 이런 노래 하실 때 현식 형님이 이때 그냥 이때가 아주 물 만난 곡이었었는데 예. 진짜 김현식 아 로드런너 어,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정말 우리 최고의 레전드 보컬리스트 김현식 형님이 이끌던 로드런너라는 밴드가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 한참 몇 년 뒤지? 한참 어, 몇 년 뒤지? 굉장히 유명한 핫플레이스가 한 군데 더 있었는데 이제 타워 호텔 나이트클럽. 이 당시에는 이런 나이트클럽들이 이 라이브 밴드들의 공연장이자 또 댄스를 춤을 추고 싶은 젊은이들의 무도회장도 겸하는 그런 아주 아주 복합 문화 공간이구나. 폭넓은 복합 문화 공간이었죠. 어, 그래서 어,
타워 호텔 라이트 클럽에서 정말 에이스 밴드 세븐 돌핀스 일곱 명의 돌고래들. 네. 아마 앨범도 냈을 거예요. 앨범도 이 팀은. 네. 이 팀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 그 연기자 배우 김수현의 아빠로 더 유명한 김충훈 형님이라고. 네. 이 형님은 얼마 전에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라라라라라라 뭐 그런 김충훈 형님. 충훈 형님이 리드 보컬이셨는데 이 당시에 이 형님이 정말 미모의 여인들께 최고의 인기를, 인기를 누리셨던 형님이에요. 이 형님이. 그 다음에는 이 팀의 키보디스트로 활약을 하시던 형님이 동구 형님이라고 계셨고, 네. 그 다음에 잠깐 베이스를 초대 베이스 하셨던 배민수라는 형님이 제가 뵌 기억이 나요. 네. 이태원 뽀빠이 하우스하고 그룹 사운드 멤버 형님들이 자주 가시던 데가 털보 스테이크. 털보 스테이크 이런 데서 네. 등지에서 자주 인사를 드렸던 형님인데 배민수 형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색사포니스트 음악 실현자 연합회 우리 회장님이신 김원영 색사포니스트 김원영 형님이 또 이 세븐돌핀스 멤버고. 예,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 추후에 이제 드러머 털보 드러머 한국의 스티브 겟 우리 김희현 형님께서 이제 또 활동을 하시면서 여기 잠깐 또 계셨었구나. 네, 계셨었지. 예. 그 다음에는 보컬 아름다운 하모니 앙상블로 유명했던 밴드예요. 네. 조커스라는 밴드인데. 조커스. 이 조커스라는 이 조커스라는 여기도 유명한 밴드. 분이 있는데. 이수용 형님이라고. 네. 스튜디오 뮤지션 베이스의 큰 형님이신 우리 이수용 형님께서 네. 이제 이 팀에서 이제 베이스도 하고 노래도 하시고 굉장히 그 라틴 곡 어려운 곡들인데 그런 라틴 곡 하시면서 너무 목소리가 너무 멋있었어요. 아 노래도 직접 하시고. 네, 네. 이수용 형님은 이후에 이제 개인 솔로 앨범도 발표를 하셨는데 그 앨범이 드라마 OST에도 사용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유명한 곡을 노래도 너무 잘하죠. 그 노래가 사랑은 이렇게 뭐 그런 노래 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그런데 그 노래 제목이 뭔지 왜 생각이 안 나지? 너무 노래 잘했어. 자 그 다음에 또 소개드릴 밴드 정말 그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정말 무림의 고수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정말 제아의 고수. 제아의 고수. 검은 장미 이 리더를 하시던 그 윤신호 형님이라고 계세요. 네. 이 검은 장미라는 밴드는 잘한다 하는 이 플레이어들이 다 거쳐간 밴드야. 사랑과 평화에서 베이스를 하시던 테일이 형님이라고 계세요. 테일이 형님 그리고 희선이 형님도 이 검은 장미를 거쳐요. 최희선 그렇죠. 아, 예. 그리고 또 아차산 또 고지파의 권태형님도 이 검은 장미 팀에 계시고 선수층이 엄청 두터운 팀이네요. 네, 그 이후에 또 스티브 겟 김희연 형님도 이 검은 장미 팀에서 굉장히 오래 연주 생활을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괄목할 만한 밴드가 불새라고 네. Firebirds 불새 맞나? Firebird. Firebirds. Firebird 아니고. 아니, Firebirds. 네, birds. 새들 네. 불새. 아 깜짝이야. 복수로 가야지 복수. 노승준이라는 이 네. 키보디스트 올게니스트 형님인데 이 형님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올겐을 정말 후리의 드립을 정말 잘하시는 걸로 소문난 진짜 유명한 형님이셨어요. 네. 이 형님처럼 맛깔나게 올겐을 해먼드 올겐을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형님들이 드무셨는데 이 노승준 형님은 참 올겐 맛있게 잘 치시고 네. 건반도 잘 치시고 하는 진짜 이 지금도 이제 라이브 클럽 네. 신사동에 클럽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형수님하고 같이 운영을 하시는데 이 노승준 형님의 불새도 역시 수많은 뮤지션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네. 이 불새도
제 친구 기타리스트 후째꾸째의 우리 전다련 네. 우리 전다련 씨도 그 불새 팀의 아주 최장수 기타리스트고 네. 그리고 또 우리 또 희선이 형님도 또 불새 팀에서 와. 굉장히 오래 연주 생활하셨고 안 거쳐가신 데가 없네. 그리고 또 그죠? 세븐 돌핀스의 김충훈 형님도 또 불새 팀에서 오래 하셨고 제 생각에는 재결성해서 이렇게 클럽에서 연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더가 아직 생생하게 매일매일 연주하고 계시는데 가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배수연 형님하고 드러머 배수연 형님하고 저하고 가끔 이렇게 잼을 하는데 네. 아, 아직도 뭐 이렇게 연주를 아주 왕성하게 잘 하시더라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팀도 역사적인 팀이에요. 네. 저는 사실 이 팀이 결성돼서 연주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뵌 적은 없지만 늘 형님들의 전설의 스토리 속에서 나오는 밴드인데 라스트 찬스라는 밴드가 있어요. 라스트 찬스. 네. 라스트 찬스라는 밴드인데 이 팀은 이제 보컬리스트 김태화 형님. 네. 김태화 형님. 너무 아름다웠던 김태화 형님. 베이시스트 제가 정말 뭐라 그럴까 이 형님한테 배운 게 너무 많은데 보컬 정신을 많이 배운 형님인데 정신적 지주 네, 그리고 무대에서 항상 열정적으로 이렇게 연주하시는 형님인데 곽효성 형님이라고 베이시스트 네. 닉네임 깍돌이 형님이라고 깍돌 이 형님 보고 싶어요. 네. 저 이 형님 너무 보고 싶은데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어요. 아 그랬구나. 뭐, 네. 또 저 천국에서도 원 착한 형님이라 천국 가셨을 거예요. 천국에서도 베이스 연주하시면서 계속 이 스텝 밟으시면서 연주하시면서 행복한 하루하늘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깍돌이 형님 뵙고 싶습니다. 번님들의 초대 드러머 순남이 형님 네. 순남이 형님이 또 이 라스트 찬스라는 밴드에서 또 드럼을 연주하셨어요.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당시에 이런 팀들이 멤버들 간의 이합집산이 아주 그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외에도 수많은 밴드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그 말씀드리는 이 나열해드리는 이 형님들은 정말 이 밴드 명칭들은 정말 에이스들. 메이저리그. 진짜 탑 오브 탑들이 네. 모여서 그 안에서도 또 팀을 만들고 정말 대한민국 보컬 그룹 이 역사 속에 그 히스토리에 자리매김하고 계시는 레전드급의 그 그룹 사운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그분들의 음악을 다시 못 들어보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많이 안타까운 거고 참 그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건데 그래도 영원의 베이스 이태윤 아직 60이 좀 안 된 아직 60이 되려면 이제 몇 년이 더 있어야 되는 이태윤의 이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런 그 레전드 그룹 사운드 형님들입니다. 네. 히파이브라는 팀이 있어요. 이 팀이 아까 그 색사포니스트 겸 키보디스트 보컬리스트이신 유상윤 형님이 네. 그 조용필 형님의 그 기획사의 대표까지 하신 역임하신 유상윤 형님께서 리더로 만드셔서 강남에 자리 잡고 있는 현재는 없어졌습니다만 르네상스 호텔이라는 대규모 호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연주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던 그런 밴드. 이 팀의 또 리드 보컬이 정국진 선배라고 정국진 형님이라고 이 형이 이제 저기 가수 우리 저 최희철 선생이 좋아하시는 이지연 씨의 전 부군이시죠. 전 부군 네. 국진이 형이라고. 아 그분이 밴드 출신이셨던 걸 처음 알았네요. 히파이브의 리드 보컬이에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송골매 재직 당시에 저하고 같이 풍전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같이 연주를 했던 서울 패밀리. 네. 서울 패밀리에 이제 원래 리더는 그 제덕이 형님이라고 그 기타리스트 형님이 이제 리더고 그 동생이신 재경희 형님이 이제 베이스를 쳤어요. 그리고 김승미 누나가 이제 보컬리스트 지난 날 뭐지 그 노래? 이렇게 뭐 이렇게 슬픈 그날이 그 서울 패밀리는 그래도 유명했잖아요. 방송도 그치. 많이 나왔죠. 내가 떠나던 그날
그 노래 있잖아. 발라드 곡도 있어. 유명한 곡인데 기억이 안 나네. 후니와 슈퍼스타라는 밴드인데 이름 특이하다. 이형님은 후니와 슈퍼스타라는 밴드인데 네. 이형님은 이제 서울보다는 주로 이제 뭐 이 로컬 쪽 지방 네. 무대에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신 형님인데 광주 무등산 신양파크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연주를 할 때 우리 송골매 전 팀의 후니와 슈퍼스타라는 밴드가 연주를 하고 계셨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그 형님의 대표적인 곡이 오라리오 오라리오 뭐 이런 곡이 있어. 오라리오라고. 아주 히트곡이야. 예. 후니와 슈퍼스타. 자 오늘 영원의 베이스 이태용과 집사베베 최희철 선생의 어떤 시각으로 바라본 70년대에서 80년대 초중반까지 활약했던 대한민국 밴드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변함없이 방역 잘하시고 개인 방역 개인 방역 개방 잘하시고 개방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